안녕하세요. 오산침례교회 세교청년부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는 우수정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1대1 복음반의 멘토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대1 복음반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설교하셨던 복음이 주는 10가지 확신 시리즈를 마치고 저희 1대1 멘토들은 담임 목사님께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다시 심층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첫 번째 양육 과정인 확신반 수업을 마친 새신자들과 이제는 1대1로 매칭을 받아 복음의 10가지 확신을 나누는 멘토링 사역을 1대1 복음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복음반 첫 번째 수업을 마친 후 어서 빨리 새신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의 직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것들이 어색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계속 진행될수록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첫 수업 때의 과한 의욕과는 달리 마지막 수업을 수료하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제발 매칭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바로 매칭을 시켜주셨고 그렇게 새신자로 등록한 청년과 복음반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복음반 수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반 멘토링 준비를 위해 미리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부를 찬양을 찾아보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멘토링 첫날에 제 부족함을 미리 솔직히 이야기한 후 시작하였고 새신자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에 매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꼭 외워야 하는 말씀들은 매주 같이 외우기도 하고 수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결단하며 그 결단을 정말 행동으로 옮겼는지까지도 서로 연락하며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관계도 친밀해져서 깊은 교제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청년 공동체 안으로 새 가족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복음반 수업이 중반쯤 진행될 무렵에 새신자 청년은 저에게 우리 교회의 새신자를 대상으로 이런 1대1 교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며 매번 수업에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서 항상 뛰어온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 또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대1 복음반 멘토링은 멘토가 일방적으로 성경 지식을 새신자에게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적응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 시작 전에도 저는 주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근심들이 자리 잡은 것은 제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계획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의 뜻대로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이레 선하신 주님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출애굽 때 모세의 속을 섞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상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제가 그 벽을 딛고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반 수업이 저에게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1대1 복음반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 죄사함, 거듭남, 주되심, 자녀됨, 영생, 심판, 천국, 성령 내주, 성령 침례에 복음이 주는 10가지 확신은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김종훈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셔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 주의 일을 자랑케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